반야신경 공동이 있겠습니다. 계속해서 신덕스님께서 진전을 주시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충청북도 114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뜻깊은 용산대제는 우리나라의 중심 중의 중심 정평군에서 공행하게 된 것은 3만 7천여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축드립니다. 어려움을 해주신 우리 김영환 보시다님과 멀로 대도 큰 손님 그리고 부자 여러분 특히 존경하는 증평국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.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아직까지도 매일 100만 명이 넘는 산속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제 증평군이 엄청난 역사적 흐름을 바꿀 커다란 프로젝트 두 개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증평군의 의장 이동령입니다. 우리 보강 스님, 또 우리 청년, 또 신동민 청년 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도지사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포 예산이 삭감되는 그 아픔을 불과하고 저희 영산제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도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또 재심의를 해주셔서 그 도지사님이 내신 예산 다시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 20번째 맞이하는 후국영령과 충북도민 안녕을 기원하는 영산
대제입니다. 아,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풍성하게 행사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축가가 있는데요. 축가는 연합합창단에서 준비를 하셨습니다.
회신곡이라는 말도 됩니다. 돌릴 배자 마음 진짜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본다. 그래서 우리 인생사가 이렇습니다. 그리고 일러드린 거니까 행복하고 잘 사시고 이따 인사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 갖고 아시겠죠? 자, 요 마지막 이제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다 그래도 우리 이 왼쪽에 제 오른쪽에 보면 6절사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분, 그 다음에 이제 선망 부모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동참하신 그 1년 공덕으로. 마치고 2부 행사 열심히 신나게 흔드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